부렁이들 먹방 전문 유튜버 겜퇴 아 겜브링입니다. 자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요 족발. 여기 보니까 헐랭이 왕족발 헐랭 색깔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상추를 먼저 준비해야 되겠지. 상추 맛있겠다. 새우젓. 새우젓.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은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이죠. 초장. 이 때깔 보소. 여기다 푹 담가서 먹으면 진짜 감칠맛이. 마늘과 고추고요. 요거는 쌈장. 자 이제 메인 요리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저한테 뭐 먹방 해주세요, 치킨 먹어주세요, 피자 먹어주세요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충주에서도 유명한 데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윤기 봐라. 일단 첫 번째는 본연의 맛을 즐겨야 돼. 딴 거 없이 그냥 먹는다. 그리고 특징이 또 되게 얇아요. 이게 봐봐, 얇아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거든. 이렇게 얇은 거 봤어요?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점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. 자 일단 그냥 순수하게 족발의 향기. 와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잠깐만 요번에 쌈 싸가지고 정석대로 한번 먹어보자. 아니 이걸로 뭘 싸먹으라는. 숟가락이니? 쌈가락. 아니 이건 좀 너무하시네. 이거는 새끼상추는 새끼상추. 요거는 에피타이저로 거치는 거. 형을 왜 불러왔냐? 아 요것도 작잖아. 아이, 두 개 합치면 됩니다. 티끌모아 대사냐. 두 개 합쳐가지고 네 조각 네 조각. 어디 찍을까? 새우젓 찍을까? 초장 초장 새우 다 찍어버리기. 된장 한번 초장 한번 새우젓 한번 찍어버리고 마늘을 푹. 그 다음에 요걸 잘 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. 브롱이들 한 입혀. 와우 진짜 맛있기도 한데 내 아이패드에 다 흘렸어. 진짜 맛있네요. 쌈으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한 개씩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렇게 새우젓에 한번 찍어 먹어. 새우젓이 돼지고기를 소화를 잘 시켜준대.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대. 족발. 부렁이들.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약속을 지킬 거긴 한데 지금 먹던 거 먹을 때 개도 안 먹는데 먹던 걸 가져오면 어떡해. 네 부렁이들. 내가 가슴 잘 싫어하냐? 살을 빼긴 빼야 되는데. 그래요. 그래 저 빼겠습니다. 여러분들하고 약속 지키겠습니다. 하지만 먹방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또 끊을 순 없잖아요. 족발 없지만 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상추 두 개, 상추 세 개, 상추 네 개. 자연식 하자. 생식 먹으면 또 몸에도 좋다는데 이렇게 먹으면 또 고추도 하나 넣고 살도 빠지고 좋지 뭐. 제가 족발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클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 푸짐한 거 보소. 와우.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. 와 상추가 이런 맛이었어? 다이어트? 먹방은 계속된다.